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저지 아이즈와 로스트 저지먼트가 PC로 출시하는 것 같다. 용과 같이 스핀오프 시리즈인 저지 아이즈와 로스트 저지먼트는 지금까지 콘솔 독점이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PC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통이 포착한 바에 의하면 심의등급위원회 ESRB가 저지먼트 두 게임의 PC 등급을 공식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용과 같이 스튜디오는 오늘 쇼케이스 생방송도 방영할 예정입니다. 즉 이번 생방송에서 저지먼트의 PC 버전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지금까지 저지먼트가 PC로 이식되지 못한 건 타쿠야 기무라의 에이전시가 그걸 원하지 않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무라의 이미지가 콘솔 바깥으로, 즉 인터넷으로 퍼지지 않길 바란다는 거죠. 만일 저지먼트가 PC로 나오는 게 사실이라면 그 문제가 모종의 방식으로 해결됐나 봅니다. 다시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 2와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가 스팀으로 출시한다. 스퀘어 에닉스의 옥토패스 트래블러가 후속작이 나옵니다. 오늘 있었던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깜짝 발표됐는데요. 스위치는 물론 플스와 PC로도 동시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 2 그 자체는 깜짝 발표지만 사실 게이밍 포럼 리셋 이어러에서는 닌텐도 다이렉트 발표 이전에 먼저 관련 이미지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스팀 페이지도 벌써 생겼는데요. 옥토패스 트래블러 1은 2018년 발매 후 전세계 300만 카피 판매를 돌파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도트 그래픽과 3D CG를 융합한 소위 HD 2D 그래픽을 한층 더 진화한 모습으로 선보이겠다는군요. 게임에서 우린 태어난 곳도, 여행하는 목적도, 그리고 특기도 각기 다른 새로운 8명의 여행자 중 한 명을 주인공으로 선택한 후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 2의 출시일은 2023년 2월 24일입니다. 한편 스퀘어 에닉스의 SRPG 게임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도 다음 달 10월 13일 스팀에 출시합니다. 스퀘어 에닉스가 완전 각잡고 SRPG를 부활시키려 하는 걸까요? 하필 비슷한 시기에 실시간 택티스 게임 디오필드 크로니클과 택티스 오거 리본도 출시하죠.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는 다 아시다시피 완전 신작은 아니고요. 올해 초 스위치로 출시한 작품입니다. Octopath Traveler 2 February 24th, 2023. Embark on an adventure all your own. 게인즈 레딧입니다.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 발표. 제목은 뭘 암시하는가? 지금까지 이름이 없었던 젤다 야숨 후속작에 이름이 생겼습니다. 왕국의 눈물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이름이 뭘 뜻하는지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추측에 의하면 제목에서 말하는 왕국은 하이랄이 아니라 조나이입니다. 젤다 야숨에는 조나이 루인이라 이름 붙은 맵 지역이 있었다는군요. 그 폐허 속 아키텍처와 비슷한 것들이 게임 속에서 등장하고요. 그런 유적들은 하이랄이 존재하기 전에 번성하고 멸망한 고대 문명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합니다. 젤다 세계관 팬들 사이에서는 조나이가 밈이 됐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나이란 집단이 워낙 야숨에서 막연하게 정의돼 있다 보니 게임 속 미스터리 어느 곳에 갖다 붙여도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 왕국의 눈물 트레일러를 보면 바로 그 고대 문명을 더 깊이 파고들 것 같다네요. 조나이 아키텍처에 관한 다양한 비주얼 레퍼런스가 등장할 뿐 아니라 젤다 야숨에 나온 조나이 용 석상과 정확히 똑같은 형태의 우로보로스 스타일 심벌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젤다 왕국의 눈물은 2023년 5월 12일 스위치로 출시합니다. 이 발표를 토론한 레디 베스트 댓글러는 왕국의 눈물이란 제목 때문에 영국에서는 닌텐도 다이렉트 생방송을 방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 많은 레딧 유저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습니다. PC 게임의 레딧입니다. 용과 같이 유신 극 발표 PC로도 출시. 오늘 용과 같이 시리즈 팬들에게도 날인 것 같습니다. 특히 PC 게이머들에게 말이죠. 저지먼트 시리즈가 PC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스핀오프작 용과 같이 유신 리메이크작이 정식 발표됐습니다.
용과 같이 유신은 2014년에 출시한 게임이고요. 서구권으로는 처음 번역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단순한 리마스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리메이크입니다. 용과 같이 유신의 무대는 1860년대 에도 시대 일본이고요. 주인공은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사실상 용과 같이 주인공의 키류가 이름만 바꿔 등장하는 셈이라네요. 용과 같이 유신 리메이크는 오늘 소니의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플스5용으로 발표됐지만 PC로도 출시한다고 스튜디오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출시일은 2023년 2월입니다. 게임즈 레딧입니다. 팀 닌자도 오픈월드 에도시대 게임 발표, 라이즈 오브 더 루닌 역시 PC로도 나올 것 같다. 오늘 일본 에도시대 게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발표됐습니다. 개발사 팀 닌자가 라이즈 오브 더 루닌이란 오픈월드 게임을 발표한 겁니다. 라이즈 오브 더 루닌은 플스 콘솔 독점이라고 발표됐는데요. 콘솔 독점이란 용어를 쓴 걸로 보아 PC로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진에 의하면 19세기 말 일본은 막부의 압제와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편 서구 문물은 들어오고 도쿠가와 막부와 반 도쿠가와 진영 사이에 내전이 끊이지 않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주인공은 이 대혼란의 시기 주군을 섬기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방랑무사 낭인입니다. 개발진은 그동안 쌓은 기술과 지식을 총동원해 가장 어둡고 추악했기에 많은 사람이 외면하려고 하는 일면을 드러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을 온전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해 역사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군요. 의심할 바 없이 팀 닌자 역대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고요. 게임은 2024년에 출시하는데요. 그때 출시한다는 어쌔신 크리드 재팬과 어떻게 비교될지 벌써 흥미진진하군요. 게임즈 레딧입니다. 새로운 세대로 진화하는 철권 8 발표. 철권 8이 2015년 철권 7이 나온 지 7년 만에 오늘 소니의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철권 8은 작년 엔비디아 유출 사건 때도 PC 출시 목록에 있었습니다. 또 철권 7도 이미 PC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철권 8이 오늘 소니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발표됐지만 역시 PC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권 프로듀서에 의하면 이번에 공개한 트레일러는 현재 작업 중인 플스5용 철권 8의 스토리보드 일부를 직접 캡처한 거라고 합니다. 즉 트레일러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 모델, 배경, 효과가 실제 게임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또한 스토리모드에서 캡처했지만 사전에 렌더링된 영상 대신 대전모드 환경과 비슷한 60프레임으로 실행되는 게임 플레이를 실시간으로 렌더링한 걸 트레일러에 담았다고 합니다. 트레일러에서 우린 철권 7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규 캐릭터와 캐릭터의 피부를 따라 흐르는 물방울 같은 디테일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트레일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영상이 아니라 실제 게임 진행 화면을 실시간으로 렌더링한 거라네요. 전투 영상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적인 파도와 토네이도, 서서히 망가지는 거대한 유조선, 거센 바람과 굵은 빗줄기를 느낄 수 있는 폭풍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철권 8에서 사용하는 전투 스테이지 효과라고 합니다. 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입니다. 호그와트 레거시 플스 독점 퀘스트인 귀신들린 호그스미드 가게 공개. 소니가 호그와트 레거시의 플스 독점 퀘스트인 유령이 출몰하는 호그스 미드 가게를 공개했습니다. 이 신비한 퀘스트는 핵심 게임의 일부이며 플스 유저만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산드라 메이스는 호그스 미드에 있는 자신의 허름한 가게를 여러분에게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게는 보이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메이스 부인의 가게는 어떤 사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녀는 왜 가게를 여러분에게 팔려고 안달일까요? 플스 유저들은 독점으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또한 가게의 비밀을 파헤치는 플레이어는 가게를 인수해
아이템과 장비를 더 나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요. 가게 주인을 컨셉으로 한 외형 세트 복장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게임을 사전 주문하는 플스 유저에게는 펠릭스 펠리시스 무리학 제조법도 제공됩니다. 게임 내 시간으로 하루 동안 장비가 담긴 상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행운의 무리학이라는군요. 게임은 2023년 2월 10일 출시합니다. 게임즈 레딧입니다. 새 메카 게임 신 듀얼리티 발표 스팀으로도 출시. 반다이 남코가 새 SF 3인칭 슈터 게임 신 듀얼리티를 발표했습니다. 신 듀얼리티는 유독성 B와 기형 생명체로 인해 파괴된 디스토피아 미래를 무대로 합니다. 플레이어와 AI 파트너는 서로 협력해 인류가 거주하던 땅을 되찾아야 하죠. 게임에는 독특한 PVP 옵션도 들어갑니다. 온라인으로 플레이하면 각자의 미션을 수행 중인 다른 플레이어를 마주칠 수 있는 건데요. 우린 값진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충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개발진은 미래에 인간과 AI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관심이 많아진 상황에서 인간과 AI는 공존할 수 있을지, AI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정과 정서를 느낄 수 있을지, 또 인간과 AI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지 이 게임을 통해 탐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게임은 2023년 언젠가 플스, 엑스박스, 스팀으로 출시합니다. 刺激的な朝は初めてだ。 PC 게임이 레딧입니다. 드라이빙 생존 게임 패시픽 드라이브 발표. 패시픽 드라이브는 런 기반으로 제작한 1인칭 드라이빙 생존 게임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955년 미국 정부는 토지 수용권을 이용해 태평양 연안 북서부의 일부 지역을 압류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올림픽 반도라는 곳은 새로운 기술의 요람이 됐지만 낙원의 기술을 창조한 대가로 심각한 방사선 노출, 환경 파괴, 초자연적이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생겨나 고통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구역을 담장으로 둘러싸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요. 금지 구역에 대한 무수한 소문이 일자 플레이어는 금지 구역 외곽만 좀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계획이 어그러지고 금지 구역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이제 플레이어는 기적적으로 차 한 대를 발견하여 탈출해야 합니다. 계곡에서 찾은 버려진 차량 수리소는 자동차를 수리하고 개조할 수 있는 작전 기지가 되죠. 우린 최선을 다해 살아남고 수수께끼를 알아맞혀 탈출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역시 금지구역 괴담의 일부가 될 테니까요. 게임은 2023년 플스5로 출시한다고 발표됐는데요. PC로도 나옵니다. 게임즈 레딧입니다. 한국 게임 프로젝트 이브 스텔라 블레이드로 제목 확정해 플스5 게임으로 발표. 레딧 유저들은 가슴과 엉덩이가 흔들거리는 피직스에 감탄했습니다. 플스5 콘솔 독점이니 PC로도 나올 것 같고요. 2023년에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찾아왔지. 그놈들은 무자비했고 인간들은 무력했어. 인류는 형편없이 무너져갔네. 자이오니아, 버려진 자들의 도시지. 전성기에는 10만 명 이상이 살았던 곳이야. 와, 황무지 아래 건설한 도시라니.
빈 무덤인 건가요? 아니,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어둠뿐이지. 이봐, 우리를 도와줘. 조심해! 리스팅되지 않는 내 입구야! 아담, 뒤로 물러나! 손길이 닿은 적은 없어. 모두 버려진 것. 그건 신성 모독이에요. 릴리, 부탁해. 난 이러기 위해 태어난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몰라요. 코노미의 전사여, 이번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음이었습니다.